한 분 한 분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이승준 선수. 네. 네. 뭐 1978년생이지만 네. 아주 잘 생겼어요. 네.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친형제 네. 이동준 선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박스타 우리 박민주 선수. 네. 그다음에 김민석. 자, 이렇게 네 명이 지금 이름 올리고 있고요. 아, 뒤에 좀 더 있습니다. 네. 네. 여기 김동우 선수. 네. 네. 또 조선대 출신으로서 네.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선수고 또 하도현 선수. 네. 오리온 출신이죠. 오. 빅맨이고요. 네. 멤버가 이제 아주 좋은데 여기서 이제 올림픽에 참가할 대표는 이제 네 명이 꾸려지죠. 네네. 이제 이 네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여섯 명 중에. 아, 그 대표 아직 안 정해졌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또 아프리카 팀. 팀 아프리카를 또 소개해드려야겠죠. 자, 아프리카 프릭스. 아프리카 프릭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김준성 선수. 중앙대 출신의 이제 센터, 왼손을 네. 쓰는 센터고요. 자, 노승준 선수. 네. 뭐 3x3에서 현역 때보다 몸이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종균 선수는 뭐 정말 알아주는 슈터고 저희 또 슬램덕후에 나와서 그렇죠. 저희 가족이에요. 저 아내분이 약국 하십니다. 네, 네. 두 개. 약국 두 개를 네, 약국 두 개. 프릭스야, 프릭스. 와, 약국 두 개요. 네. 그다음에 임원준님, 선수. 네. 임원준 선수까지 약국 두 개. 제가 너무 TMI 정보를. 네, 네. 아니 한 개도 어려운데 약국 두 개라는 건 네.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쩐지 오종윤 선수가 매사 여유가 있더라고요. 얼굴이 매 밝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요즘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겠는 걸요. 네. 본인 아내분 들으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아, 저도 사랑합니다. 저희는 이제 외벌이죠? 저희는 뭐 네. 거의 뭐 외벌이고 네. 네, 또 개인 사업자기도 하고 네. 저희 몸이 망가지는 순간 집안이 무너집니다. 퇴직금도 없죠. 네네. 네, 개인 연금도 뭐 들똥 말똥이고요. 아, 연금 개인 연금 내시죠. 나라에 내는 건. 아, 그 국민연금이고. 아, 국민연금. 네, 개인연금 이제 따로 놓고 있는데 네. 뭐 약국 두 개라고 하시니까 더 힘을 내서 해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래도 몸을 푸실 때는 이런 또 이야기도 하면서 네, 네. 아무래도 박스타는 이제 아카데미를 또 하고 계시고 학원은 또 본인이 직접 박스타 아카데미를 그렇죠. 하면서 대출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박스타랑 이제 그 또 네. 뭐 개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하느라 많이 만났었는데 네. 이제 조금 그 매출이 올라온다라면서 네. 박스타랑 농구 이야기가 아니라 매출 이야기를 네, 반색하고 있더군요. 네네. 네. 그동안 아무래도 이제 나간 게 이제 대출이거든요, 사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모든 네. 사업의 시작은 대출이 없이 하기가 쉽지 맞아요. 않습니다만. 이제 좀 해소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아, 근데 또 뭐 진정성 있게 가리키니까 그럼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출들이 네. 지금 이제 농구 교실이나 스킬 챌린지를 이렇게 개설을 하는 게 네. 저는 또 다른 길을 제시했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죠. 네, 또 김동우 선수 청주의 유지예요, 저분은. 아, 그래요? 네, 청주에 있는 뭐 모든 농구로 살아 하는 꿈나무들을 지금 다 본인 학원으로 지금 끌어모으고 있어요. 청주 쪽에서 사업을 또. 네, 청주의 유지라고 저도 이제 들어서 또 역시나 얼굴에 여유가 있죠. 일단은 저희가 오프로가 선발로 나오는 것 같고요. 오종균 선수가 선발이고 그다음에 노승준 선수, 김준성 선수가 선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경기는 저희가 네. 그동안 했던 그 게임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일단 노승준, 이승준 저 두 승준은요 네. 3x3에서 레슬링하는 선수들이에요. 아, 장난 아니죠. 몸싸움 장난 아닙니다. 오프로가 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승준 노승준 선수 몸이 더 좋아졌는데요. 자, 이승준 선수도 굉장히 형님, 저보다도 형님이신데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그렇죠. 자, 나이스 패스. 확실히 남자분은 달라요. 파이팅이 장난 아니네요. 네. 또 아프리카 프릭스의 뭐 노승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아프리카 프릭스를 뭐 다른 대회에서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노승준, 이승준 선수 3x3에서 한 솥밥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네. 노승준 벌써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네. 아프리카 프릭스 같은 팀들은 네. 초반에 그냥 계속 바꿔요. 볼드 될 때마다. 아, 그래요? 네, 네 명을. 자, 오프로는 이제 잡았다면 쏘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승준. 이제 확실히 우리 팀페이는 조금 더 템포감을 가져가네요. 맞아요. 예. 네. 오. 네. 야, 높네 확실히. 오, 나이스 블락이에요. 아. 자, 다시 한번. 야. 야, 역시 높이 해놓은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팀 K도 바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손익 분기점을 넘긴 박민수 선수. 네, 우리 또 박사가 나오네요. 네. 박사가 슈팅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슈팅도 좋아졌고 운동 능력은 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요. 에어반지 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오프로 보여줘야 돼요. 아 지금 파울이죠. 파울이죠. 파울이에요. 네. 아 팔이 걸렸어요. 자, 김동우 선수랑 노승준 선수는 또 아프리카 프릭스에서 한솥밥을 먹었었어요. 네. 두 선수가. 이게 한솥밥 말고 다른 표현은 없을까요? 이게 저희가 참 많은 농구 중계를 하다 보니까 같은 베개를 뱄었어요. 좋네요. 네네. 좋아요. 네. 테이죠? 같은 베개. 그 노래 너무 좋죠. 네, 네.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파울은 또 향기를 남겼어요. 요럴 때는 교체가 없네. 이제 한 점 넘으면 바로 교체를 많이 하네, 남팀은. 네, 이게 이제 워낙 체력 소모가 크다 보니까. 그죠? 네, 쉴 새 없이. 나이스 패스요! 와우! 야! 지금 네. 슬립으로 빠지는 선수를 체크를 못했거든요. 아, 투맨 게임이죠? 뭔가 보여준 거죠. 이번에는 또 본인도 부딪히고 올라가네요. 맞습니다. 네, 일부러 부딪히는 거죠, 이번은. 그리고 노승준 선수가 네. KBL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네. 지금 팔 보세요, 팔. 근육질이에요, 완전. 저거는 네. 100% 닭가슴살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탄수화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몸이에요. 근데 참 한편으로 존경스러워요. 대단한 거예요. 저렇게 몸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탄수화물을 뭐 안 먹으면 신경질 나가지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케이크 먹고 싶어요 지금. 네? 케이크. 케이크 좀 먹고 싶다고요. 아 케이크 좀 달달한 거. 전 당이 좀 땡겨가지고. 아 사달라는 건가요? 네. 아내분한테 좀 이야기를 그때 사오신 게 맛있어. 임원주 선수죠. 네. 이원준 선수도 뭐 개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네. 네,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가 밀리질 않아요. 팀 K 국대를 상대로 아프리카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멤버가 사실 밀리질 않거든요. 그죠? 네. 지금 오프로도 사실 이게 사실 3대3에서 커리예요 거의. 슛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네. 네. 근데 확실히 결혼하고 나서 슈팅에 대한 여유가 더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아 이걸 파울이 안 불렸거든요. 네. 굉장히 피지컬하죠. 네. 경기가 진짜 파워풀하네요. 3대3은 5대5보다 더 파워풀해요. 제가 3x3 중계를 하면서 네. 와 진짜 일촉즉발 상황까지 간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감정이 격해져 나중에. 그죠. 아무래도 이게 왜 그렇게 농구를 하면 격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우리 송중근 씨도 집사님이신데 네. 농구공만 잡으시면 많이 격해지세요. 누가요? 우리 송중근 씨. 송집사님이 저한테 꼭 잘해주신 거네요. 그래요. 공만 잡으면 이게 농구가 그런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핸들만 잡으면 이제 네.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배구도 네트 치고 하잖아요. 네. 농구는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아무래도 간디도 농구에서 폭력적이에요. 간디도 쉽지 않습니다. 아 나이스예요. 네. 너무 신기하다가 간디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네요. 오! 우리 막스타였죠. 목 꺾는 거 보세요. 자, 막스타 보여주는데요. 마스리. 자, 다시 한번 김원준 선수도. 아, 좋은 패스예요. 김준수. 아, 사스 써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자, 다시 한번. 김준성 선수가 이제 키가 네. 큰 센터인데. 네. 3점을 쏠 수 있는 왼손. 지금 미스매치예요. 그죠? 네. 야. 키가 2m예요. 예전에 국가대표를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제가 3x3에 대한 정보가 꽤나 많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굉장히 3x3에도 많이 해설하러 오셨군요. 여기저기 행사를 뛰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지식이 축적이 되더군요. 저도 오늘 이제 3x3의 첫 중계인데 네. 자, 오프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갈 뻔했어요. 안 들어갈 뻔했어요. 위험했어요. 안 들어갈 뻔했어요. 이거 안 들어갔습니다. 둘은 또 같이 한 채널에서 함께 했었는데 네, 그렇죠. 장군 멍군이죠. 맞습니다. 이 장군 멍군 말고 좀 다른 표현도 없을까요? 뭐 응수하는 특징.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와요. 확실히 여유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김동우 선수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죠. 김동우 선수도 슈터 아닙니까? 자, 스타박. 자, 이거 오늘 로프로가 좋은데요. 나이스 찬스예요. 찬스예요.
아, 아 역시 높이엔 이승준이죠. 자 이거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돼요. 아아아 동육길 싸웠어. 자 오프로 또 던지겠죠. 아 정신없다 야. 들어가야 돼요. 아 오프로예요. 아 확실한 여유예요. 네. 오. 아 지금 오정균 선수 네. 3점을 허용하면서 식빵을 구웠어요. 아. 수비가 안 돼가지고. 야 네. 오늘 생각보다 여유가 없나 본데요. 자, 다시 한번 리바 좋다. 자. 이게 지금 3x3의 백미거든요. 네. 네. 아 이번에도 몰랐는데 사실 저희가 우승팀에게는 또 맞추시는 분에게는 또 뭐 하나 드려야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선물 체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아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수건 말고 AAB 티셔츠를. 아 티셔츠 제가 네. 입고 있는데 상당히 좀 질이 좋습니다. 아 이거 어차피 저희가 네. 입고는 있지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TBS 저희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AAB 티셔츠를 맞추시는 분께 한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소리 이게, 지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보시면 3x3가 왜 재밌냐면 네. 실점을 하더라도 거기서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아 여긴 없어요. 네, 빠르게 2점만에 바깥으로 가서 슛을 팡팡 던지잖아요. 네. 그래서 1점을 먹고 2점을 쏘면 바로 남는 1점이에요. 장사예요. 네. 네. 자 본전치기가 바로 가능하죠. 자 나이스 패스예요. 자 찬스 이거 자 쉐긴 갔는데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거. 김준성 선수군요. 네, 김준성 선수 슛이 많이 좋아졌네요. 자 다시 한번 아 김준 자, 나이스 리바예요. 자, 5% 또 띕니다. 5% 또 뛰어요. 오, 야, 이건 없죠. 이건 네. 없죠. 자, 5%가 또 요즘 리듬 트레이닝을 하고 있죠. 아, 그거 보니까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볼 때 어펜언더, 네. 호주 캥거루보다 많이 뜁니다. 점프량은 5%가 지금 거의 탈의 추종을 불허한다. 저 정도면 거의 뭐 앞에 주머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한테도 이제 그 연락이 왔어요. 아드님이랑 한번 와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비시즌 때 한번 갈 생각입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시 비시즌이. 아 그렇죠. 네. 네. 3개월 정도 남았나요? 한번 같이 가시죠. 아 좋죠. 네. 네. 지금 작전 타임인 거죠. 타임아웃입니다. 자 많은 분들 또 지금 올려주십시오. 아프리카냐, 팀 K냐 맞추시는 분에게 저희가 이번에 AAB 티셔츠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검은 색깔, 흰 색깔 두 개 네. 있는데 자. 뭐 저희가 색상까지는 맞춰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렇죠. 이게 저희가 입은데 제가 평소에 105 입거든요. 네. 105 입는데 이게 지금 스몰이에요. 아 그러니까 미국 스타일로 좀 크게 나왔네요. 많이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스몰 보내드리면 웬만한 분들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3x3가 또 특징이 있어요. 네. 팀 파울, 개인 파울은 없는데 팀 파울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몇 개입니까? 네. 팀 파울 7개부터 10개까지는 자유투가 지금 한개가 주어지고요. 네. 그 이후에 자유투 2개예요. 아, 2개면 너무 큰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울 관리를 좀 어우, 오, 여기 저 보셨죠? 네, 저런 몸싸움이 용인되는 게 3x3입니다. 저게 용이 된다고요? 용인. 아, 용인 된다고요? 네네네. 저희가 이게 사실 이 헤드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들려요 지금. 네, 네. 서로의 이야기를 거의 안 들리고 보통 목소리가 안 들리면 사람들 크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여보세요 할 때도.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들으시는 분들이 또 너무 크게 얘기 못하고. 그렇죠. 자, 나이스 이승준이죠. 좋습니다. 어떻게 저 나이가 44살인가요? 그리고 저 헤어스타일이 참 어울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상고머리거든요, 상고머리. 네. 네. 전문용 상고머리. 네. 자, 아하. 승준 대 승준. 야, 노승준 대단합니다. 자, 노 대 이냐? 나이스 김준성. 노승준 선수가 터프합니다. 자, 스타박이죠, 스타박. 스타박. 보세요, 지금도 넣고 나서 좋아할 여가가 없어요. 네. 네. 바로 수비를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5대5랑 다른 부분이 있죠. 3대3에서 웬만한 몸싸움을 하는데 네. 심판에게 뭘 어필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안 불릴 걸 아니까.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다르죠. 저희가 다시 보기가 없죠 여기는. 없죠. 네. 근데 이제 5대5를 하다가 처음에 3x3 오는 선수들은 적응을 못해요. 왜 안 불어주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x3가 5대5보다 때로는 재밌을 때가 있어요 사실. 약간 더 스트립하네요. 아 그렇죠. 약간 좀 힘 더 힙하고. 아 그럼요. 스트립하고. 근데 음악을 또 크게 틀잖아요. 네. 네. 농구장도 사실 농구장에서도 크게 틀잖아요. 농구장 음악은 조금 관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좀 클 때가 있어요. 그죠 그죠. 네, 뭐. 스타박 쏴야죠. 좋습니다. 이게 3x3의 최고의 근데 아쉬운 점은 이 세레모니아 시간을 안 주네요.
세레머니 하는 순간 바로 얻어맞았고 얻어맞거든요. 야 이거 하든이 와서 쿠킹을 할 수가 없네요. 쿠킹하면서 수비하러 가야죠. 아 이러면서 그렇죠. 만들면서 가야 되는군요. 네 맞아요. 릴라드도 치게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야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팀 파울 개수가 6대5거든요. 네. 네. 여섯 개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자유투를 이제 주는 거죠. 무조건 하나씩. 아. 자 아프리카를도 오히려 많이들 응원해 주세요 지금. 그러네요. 네. 지금 아프리카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AAB 티셔츠를 응원한 이기는 팀에게 응원해 주셨던 분에게 제가 한번 드릴게요. 계속 응원을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자 스타박이죠. 역시 스타박 나이스했어요. 스타박이에요. 운동 능력이 진짜 훌륭합니다. 네. 아 이거 일리걸 스크린. 자 아 오펜스 파울이 불렸어요. 네 맞습니다. 박민 선수 지금 힘들 거예요. 힘들죠. 사실 이게 뛰면서도 그다음에 네, 오늘 또 대관 신청 들어왔는 거 아닌가 한쪽 머리를 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누가에게 맡겨놨겠죠. 또 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네 오너의 네. 마인드 또 그게 또 아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 여기는 이제 피지컬 대 피지컬. 자 어 우리 어 살렸어요. 야! 허슬 허슬 팀 K 올라오네요. 팀 K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야 지금 16대 15인데 자 여러분 21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5%가 보여주나요? 자 아 5%가 지금 아 5%가 지금 손을 지금 하는데 아 손목이 좀 다친 것 같아요.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슈팅 핸드 같은데요. 네 괜찮나요? 아 어우 지금 몸싸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죠? 네. 야 와우. 싸움 나겠는데요. 두 분 저러고 그 사이좋게 집에 가죠? 집에 갑니다. 집에 네. 가고 끝나고 악수하고 네네. 에, 물론 이제 몇 번 이제 또 서로 키스 시즌까지 가면서 이제 뭐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뭐 정말 난투극이 아니라면 네. 재밌는 볼거리죠. 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게 해설할 때 좀 싸우면 좀 그렇잖아요. 아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NBA 경기랑 이제 NBA 경기 해설 때 싸우는 거 싸울 거 경기를 중계해 보신 적 있잖아요. 어 있죠. 옛날에 그 론도가 크리스퍼 때 침 뱉었을 때. 어 네, 그럴 때는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멀죠. 너무 타국이니까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눈앞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이걸 중계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불편하죠 분위기가. 네. 매너 게임을 부탁드리고. 자. 근데 지금 7개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투 두 개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제 승부의 변수죠. 네. 자유투들은 다 거의 들었네요. 자 이제 18점이거든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되면 21점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제가 볼 때 양팀 모두 먼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안 끝나고 그렇죠. 시간 다 안 채우고 끝날 수. 자 와우. 승준 대 승준. 아. 아 밀었어요. 서로 밀었어요. 동료끼리 미루면 안 돼요. 동료끼리. 자 미루면 안 돼요. 자 동료끼리 싸웠고. 자 이게 이제 아프리카가 19점이 됐을 때 네. 이때 재밌는 게 있죠. 2점 한 방에 2점으로 갈 거죠. 네. 자 아프리카도 5%가 다시 들어온 거 뭔가 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비워두나요? 자 아 쉐깅 수입이 성공이고요. 자 많은 분들 지금 팀 K 이승준 잘한다 네. 응원들 해주시는데 아프리카 승리 가보자 이도현님 가고 있는데요. 자, 스텝백이 안 됐고요. 자, 1대 7겠죠. 오, 파울이에요. 오, 이거 자유투 두 개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팀 K가 지금 자유투 팀 파울이 8개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자유투에는 바람이 변수입니다. 이게 큰 변수예요, 사실. 네. 바람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자유투의 이 바람이 변수고 아, 나도 잠바를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차로 어디다 대셨죠? 아, 요 잠바 요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요. 예, 예. 아니 저기 잠바만 예, 예. 주차, 해설도 이런 것까지 저희가 주차를 그렇게 또 하게 해주셨나 보군요. 아니 바로 차는 멀어요. 아 가방이 있어 가방이. 자 19점이거든요 아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그 팀 파울 없나 보네요. 오 나이스 패스에요. 오 자 승준리 아 다시 한번 이승준. 자 다시 한번 가나요? 다시 한번 아 지금 어필할 시간이 없네. 자 이렇게 오 야 스크린에서도 야~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근데 여기서 일단 팀 파울은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리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7개 초과는 여기서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자유투 두 개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유투가 두 개면 이 자유투 두 개면 끝입니다. 아, 팀 파울이 9개부터군요. 아, 9개부터요? 네. 아, 룰이 다르군요. 그러네요. 아, 룰이 바뀌었나요? 이게 이제 예. 뭐 리그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여기 9개부터 투샷이네요. 자, 지금 일단 하나가 안 들어갔고요. 자, 이제 이게 들어가면 20점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20점이에요. 자,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자, 아프리카 이제 한 점 남았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는 한 점을 내주더라도 본인 공격에 더 신경을 써야 되죠. 네. 대신에 2점을 맞으면 안 되고요. 자, 이제 팀 K는 확실하게 가야 되죠. 그렇죠. 이제 2점, 2점을 노릴 필요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네. 완벽한 기회가 아니면. 자, 아프리카를 응원하셨던 분들은 지금 고지가 다 왔는데요. 오! 오! 야,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 우리 또 뽑아주시죠. 제가 받아 적을게요. 네, 김중선 선수가 너무너무 잘해줬고요. 네. 여자부부터 먼저 할게요. 자, 어떤 팀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아프리카를 응원해주셨던 분.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로베리님으로 하겠습니다. 어디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이긴다 레알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스로베리입니다. 정확하게 또 적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검색하려면 네. 다시 써요. 스트 로 오브 오브 에리 스토르 스토르네요. 네, 스토르 오브 에리 에리 큰가요? 큰까지 적어야 되나요? 맞네요. 네. 크네요. 네. 스트로베릭. 네. 네, 이분에게는 저희가 AAB 티셔츠. 티셔츠입니다. 자, 가겠습니다.